할렐루야. 너무나 귀중한 자리, 역사적인 이 기도회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면수 목사님이 이 집회 말씀하시면서 전화 주셨을 때 제 첫마디는 이런 자리는 한국교회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서셔야 될 자리 같다고 했는데 그냥 하라고 하셔서 우리 저는 죽음의 땅에서 살아오신 임 목사님 같은 분의 전화를 받으면 꼭 예수님 전화 받는 것 같아가지고 권위 압도당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니까 얼마나 느끼는 영적인 감동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던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그러나 이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우리 기도하는 이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축복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우리 37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긴 한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박또박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지극히 보배로우신 주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가리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귀한 집회 기도의 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유다의 모든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당시 25살의 청년이었던 에스겔이 그 1차 포로 행렬들 중에 끼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끌려가면서 조금 있다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20년이나 되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에스겔이 조국이 겪은 시련은 에스겔 개인의 인생 또한 산산히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여러 다방면 학문의 조예가 깊은 똑똑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젊은 날에 나도 언젠가 제사장이 되어서 저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집례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 거야 라는 푸른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연결기도 전에 그의 조국이 무시무시한 적의 말발급 아래 잿더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나먼 타국인 바벨론에 끌려간 젊은 에스겔은 꿈을 잃고 시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안 있어서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으로 이번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의 꿈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에스겔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안 있다가 사랑하던 에스겔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제 혈혈단신이 된 에스겔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돌아갈 조국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에게 무슨 미래나 소망이나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광풍처럼 힘들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이 휘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이 쉽겠습니까?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든데 도망갈 곳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의 경험보다 죄악된 경험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급한 것이 이제 우리가 거룩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의 휘장 안에서 들어간다면 세상이 우리 안에 쌓아버린 그 수많은 독소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정점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뿐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니라 아주 음산하고 기분 나쁜 공동묘지, 아니 공동묘지보다 더 무서운 뼈다귀들이 막 널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거기는 큰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곡 비목 가사처럼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전사자들이 이제 뼈가 되어서 누워있는 그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기분이 섬뜩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세팅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신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스겔아, 절망을 인식해라. 네 속에는 구원이 없다. 너의 조국의 현실은 절망이다. 인간적인 힘으로 이 상황을 돌이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스겔아, 보느냐? 너의 상황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너의 힘으로 네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네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 너의 힘으로 자녀 교육을 하고 너의 힘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을 때 결과가 이렇다. 얼마나 비참하냐. 그리고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긴 너희들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이다. 이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절망을 인식하고 네가 죽어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육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믿음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수영도 못하면서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빠질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허우적거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에스겔이 절망을 인식하게 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교회를 살릴 수가 없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복하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복하고 죽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망 속에서 이제 살려주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시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에스겔이 옛날의 에스겔이었다면, 똑똑한 에스겔이었다면 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죽은 시체도 아니고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대들 수도 있었는데, 지금 에스겔은 나라도 망하고 아내도 죽고 가진 돈도 없고 망할 대로 망해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섬뜩하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100만불짜리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갖고 계시면서 묻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에스겔이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답이 뭐가 될 것인지도 직감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살려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살려주시겠다는 의지가 선포되었어요. 이 나라를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뼈는 죽음을 의미하고 절망을 의미하는데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망한 나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들이 짓밟히고 수많은 민족들이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콩알만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작은 한반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잊지 않았습니다. 너는 다르다. 너는 내가 살려줄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반전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빈말을 안 하세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주시는데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을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는데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생명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시체로 누워있으면 너무 끔찍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생명체는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부흥은 다시 살린다는 뜻이요. 다시 살리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데는 오늘 본문의 큰 테마는 딱 두 개예요. 말씀과 생기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뼈들에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도 한 두세 달 그 성도들 얼굴을 안 보고 카메라만 보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마른 뼈들 보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에스겔이 그런 황당한 설교를 시작했는데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해 가는 도중에 설교하면서 저는 에스겔이 기절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사방에 마른 뼈들이 탁탁탁탁 제자리를 찾아가서 붙기 시작하는 거. 힘줄이 쫙 붙여지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제 형태를 찾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부서졌던 뼈다귀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같이 쪼개져버린 우리의 인생들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다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빛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태양과 별들이 생기고 산과 바다가 생기고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생겨났듯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힘,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힘, 절망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힘, 슬픔 속에서 기쁨을 이루어내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2박 3일 동안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과 이 민족이 부서진 인생 조각들이 다시 붙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절망 같은 우리의 현실의 돌파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야. 코에 단내가 나도록 바쁘다면, 상황이 너무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가장 힘들 때, 가장 싫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피폐해져 버렸어. 이제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영이 죽어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것처럼 큰 죄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마른 뼈들이 붙었듯이 우리의 인생 조각조각들이 붙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뼈다귀들을 붙일 거예요.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이 복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 이 황폐하고 엉클어진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사정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이제 사람의 형체가 갖추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체예요. 이 시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소,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9절 10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왔어. 동서남북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허리케인처럼 태풍처럼 이민족에게 불어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라. 살아일으켜라는 거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크로 로아크,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인 거야. 성령이 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이 말은 제가 지은 말이지만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온통 흑암과 혼란이를 가득 찬 천지 위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니까 이 아름다운 천지가 생겼듯이 흑암과 혼란 같은 우리네 인생 위에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들어오기 시작하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생기가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생수예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기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 늘어져 버린 인생이 살아나려면, 이 절망 같은 경제가 교육이 살아나려면 오늘 성령의 생기가 태풍처럼 사방에서 불어들어와서 이 민족 안에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생기가 동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처럼 이 성령의 생기는 강렬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꽉 막힌 역사의 물거를 터뜨리는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그 더러운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가고 모든 마귀들을 쫓아내며 모든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쫓아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이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의 가슴에 다시금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 땅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거대한 부흥을 만들고 그 바람이 회오리 바람처럼 북한으로 치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한반도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살아 일어나서 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시체들이 간신히 살아나서 중환자 병동으로 옮긴 게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비실비실하게 누워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전사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를 하지만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어요.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뼈다귀로 누워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시체로 누워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환자로 누워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과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특히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불같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후예들이 우리들입니다. 엑스플로 74의 부흥의 후예들이며 80 복음화 대성의 부흥의 후예들이며 잿더미가 된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믿음의 선진들의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오늘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거룩한 능력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저력이 있습니다. 케이팝이 세계를 휩쓸기 전에 삼성 스마트폰이 세계를 휩쓸기 전에 한국의 기도는 전 세계 교회의 표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야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성령의 생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할 때 단수형으로 군사, 솔저라 그러지 않고 복수형으로 군대, 아미라고 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혼자 살아나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거야. 그 작은 자가 모여 천을 이루고 천이 모여서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부흥은 이민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이웃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른들만 기도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같이 살아나야 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런 성령의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전세대적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오는 결론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남쪽의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막대기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통일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500년이 넘게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75년 갈라져 있는 것도 이렇게 슬프고 힘든데 500년이 넘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져 있고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도요 우리나라처럼 동족 상잔의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치렀어요. 얼마나 서로 감정이 안 좋았겠어요. 통일은 너무나 요원해 보였는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민족에게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민족이 놀라는 독일의 통일보다도 더 놀랄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민족에게 복음 통일을 선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6.25 70주년 기념 구국태성의 기도회가 있기 전에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시키는 걸 보면서 마귀가 굉장히 쫄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어떻게 이 통일이 이루어질지 세계가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온다면 원수처럼 갈라져 있던 두 땅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동서화합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라졌던 교회들이 서로 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가슴이 너무나 증오가 많고 너무나 응어리가 많습니다.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돌같이 굳어져 버린 이 민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생기가 흘러든다면 우리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겠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저 북녘 땅을 가로지르고 있는 38선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룩한 성령의 파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이제 한국의 에스겔이 되어 일어나야만 합니다. 당장 우리 개인의 삶도 힘들지만 이 민족의 아픈 시련을 가슴에 품고 저 북녘 땅에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지하교회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메마른 해골로 가득 찬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애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를 살릴 것이다. 이 민족을 살릴 것이다.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주겠다. 성령의 생기를 줄 것이다. 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가정이 변하고 캠퍼스가 변하고 너의 아이들이 변할 것이다. 분노한 너희들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변할 것이다. 지도자들이 변할 것이다. 국회와 가기가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가 될 것이다. 사회가 변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이런 환상과 기적은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촉매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를 70년 만에 이렇게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때 갈라진 한반도를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위협 앞에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나라가 4분 5열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른 골짜기 같은 이 민족의 현실 속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함께 한번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 속으로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두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목표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너무나 죽어있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해골들같이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 위로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온지 사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첫 시간을 여는데 하나님 마음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꽉 막혔던 모든 영적인 열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탄 마귀도 우리의 기도를 막지 못하도록 성령의 생기는 사방에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되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게 하라. 주님,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Father, I ask for your blessing.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심령마다 성령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임하게 하여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저렇게 차가운 땅이 된 지가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지하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악한 위정자들을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저 처절한 인권의 탄압을, 저 슬피 우는 차가운 땅을 언제까지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강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북한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이 떠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저 북녘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께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손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님 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북녘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빗박박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양이 다시 옛날에 영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위정자들이 물러나는 역사를 이어여 주옵소서. 저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길을 역사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희망이 없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성령께서 이 민족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천이 방방곡곡하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에 북한보다 돈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이 땅에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음란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 돈 욕심이 많고 너무나 부패했고 너무나 미움이 많고 곳곳에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탄 마귀에게 온통 사로잡혀 버린 듯한 이 땅 안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북한에게 설교할 만한 영성이 없고 거룩이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을 뜯고 옷을 뜯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남한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저력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국교회의 전성기가 부흥기가 지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목숨을 건 금식과 철야와 새벽기도로 쌓아올린 이 조국을 지금 이렇게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양 장대은교회의 영적인 야성을, 엑스플로 74의 영적인 야성을, 80세계 복음화 대성의 영적인 야성을,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되게 했던 거룩한 기도의 불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한 군대로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며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인데 2박 3일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혈이 뚫려야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할 때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 기도의 퍼레이드를 막지 못하도록 주님, 2박 3일 동안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성도들에게 불같이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생기가 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바울 선배의 기도, 스펄전의 기도, 디엘 무디의 기도가, 하나님 이엠 바운스의 기도가, 손영원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에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2박 3일 동안 계속되는 이 불같은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2박 3일 동안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지켜주시며, 아무도 탈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사가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를 도왔듯이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하늘의 천사가 붙어서 기도를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은 지금까지 오직 기도 하나로 살았고 기도 하나로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오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 같은 마른 뼈 같은 골짜기 같은 한반도의 현실 위에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려낼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살리시고 거룩한 생기가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민족에게 반드시 복음 통일의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